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치는 호숫가는 처음 봤어요. 계속 스노클링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물맛이 나쁘진 않더라고요, 사실. 굉장히 마트에서 사 먹는 좋은 물 중에 하나서 그런 맛이더라고.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. 예. 강물이라 안 떠. 수온기가 없어가지고 바다보다 수영하기 훨씬 힘들어. 형, 바다에 흙이 묻었는데 이 라면 스프 같지 않아요? 라면 스프. 그지. 그냥 끓여서 먹자. 라면 스프 같아. 내 발 같이 넣어서? 어. 훌륭하지. 잡으로 딱 들어갔는데 옆에 또 있는 거야. 딱 또 잡았지. 뭐야? 숨이 가빠. 야, 너 탈화시켜야 해? 되는데. 형 이거 막 이만큼. 스네일스. 야. 이렇게 네이제. 야. 오, 또 왔다. 또 많이 잡았네. 아니 옛날 대왕 구더라고. 이거보다 훨씬 큰 건데 못 먹었거든. 맛있어. 고무신은 같아가지고. 먹을 만한데. 너도 은근히 일 끝까지 한다. 너도 은근히 일 끝까지 한번 시작하면. 어머, 나 한번 하면 안 하면 안 하고. 그니까. 남자면은 그냥 대충. 근데 여자니까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. 근데 여기는 없어, 다른 데는. 산으로 올라가니까 재미도 없고. 정글 최초!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1인용 정글하우스. 족장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이 공간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 차단된 통일점 은정이의 방입니다. 침투 맞아? 네? 침투 맞아? 네. 수트 입고 찍어! 우리 은정이 지켜줘야 돼. 오, 카메라 지루해. 따라와. 이 버스가 괜찮아.